5월 12일에 국세청 보도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뭐 보도자료였는데요. 뭐 제목이 길어요. 전년 주택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뭐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잘하세요. 라는 이제 보도 참고 자료가 하나 떴는데, 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19년도에 주택을 임대를 줘가지고 뭐 전세나 월세를 맞추는 집주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원래는 신고를 안 해도 됐었겠네요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19년도니까 정확하게 18년도분, 18년도에 소득을 번 분들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20년, 그러니까 올해 신고한다는 건 작년에 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19년도에도 돈번 사람들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작년에 다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요런 말 하는 분들 있죠. 야, 내가 뭐 얼마 번다고, 야, 이거 뭐 세금 신고를 해 말어. 야, 무슨, 야, 됐어, 됐어. 뭔 세금 신고야. 요러는 분들 있죠. 요렇게 마음 놓고 있는 분들, 이번에 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농담 아니고요.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이 보도자료를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신고 대상은 무조건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정부가 약간의 이제 그 충격 완화의 쿠션을 줬어요. 우선 1주택자 있죠? 1주택자면은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신고하라는 겁니다.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내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계좌로 뭐 돈을 받은 게 있으면 신고하라 이거고요. 그리고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초과하는,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지금 중위 가격이 9억 2천만 원이니까 서울 아파트 중에 절반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절반 이상, 상위 50%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주택자여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신고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어떤 거든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2주택자인데 내가 전세만 주고 있다, 둘다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번에 빠져요. 자, 그럼 이제 3주택 이상부터는 당연히 모든 월세 수입은 다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좀더 설명을 할 거지만, 대신 40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소형 주택의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빠지고요. 뭐 일부 뭐 넣고 빼고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그냥 2주택자 월세부터는 신고한다. 그리고 3주택자는 전세도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세금 신고를 할때 세율이 두 종류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종합과세는 그냥 내가 원래 뭐 벌던 근로소득이나 뭐 어떤 뭐 사업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이 월세를 같이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총액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그거를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뭐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월세를 2천만 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고 이게 아니고 합쳐서 넌 6천만 원을 번 거니까 6천만 원의 세율을 내.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종합과세고 이게 기본인데, 지금 원래 세금을 안 걷던 사람들한테 이번에 세금을 추가로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세 저항이 우려되니까 이 국가에서 약간의 완충지대를 준 거예요. 이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은 너가 종합과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분리과세로 그냥 일괄적으로 14% 세율만 받을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이 홈택스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그 내가 임대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할때 세금, 종합과세로 할때 세금을 모의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 저는요, 뭐 3주택자인데 다 전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뭐 월세를 안 받고 전세만 주고 있어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 소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을 0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도 소득으로 계산해서 그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은 전세를 줬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원래 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을 받았어야 됐죠. 근데 내가 일반인한테 전세를 주면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이자만큼 이득을 본 거다. 그래서 네가 월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은행 이자 정도만큼은 네가 소득을 본 거 아니냐 라고 간주한다는 거야. 간주한다.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 이건 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간주 임대료도 요건이 있는데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아까 말한 소형 전용 면적 40제곱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에는 안 껴주겠다. 그러면 2022년분부터는 다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전세만 주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뭐냐? 뭐 어려운 공식 같아 보이지만 쉬워요.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 3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야, 이 3억 정도는 뭐 간주 임대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 라고 정부가 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요. 그 다음에 60%를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60%로 감액을 해주는 거니까 40%를 까주는 거죠. 거기에 0.6을 곱해. 그 다음에 네가 작년에 전세를 며칠 줬니 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1년 내내 내가 전세를 받았으면 36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작년에 6개월만 전세를 줬다면은, 왜냐면 전세를 7월 1일에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를 7월 1일에 맞췄다면은 180일만 넣으면 되겠죠. 180 아니면 181일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이게 대통령 그 시행령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2.1%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게 네가 전세를 줬지만 월세 준 거나 마찬가지인 소득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3주택자로 전세 총 5억을 받은 사람의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 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5억에서 우선 3억을 빼야겠죠. 이건 기본 공제니까. 그 다음에 60%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내내 전세를 받았으니까 365일, 그 다음에 분모도 365겠죠? 그리고 2.1%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 252만원의 월세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5억짜리 전세를 줬지만 월세로 치면 한 20만원 받은 거예요. 20만원.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살아보시면 분들은 5억짜리가 월세 20이라고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실제로 그렇죠. 너무 싸죠. 5억짜리가 어떻게 월세가 20만원입니까? 뭐 못해도 뭐 5천에 뭐 150 뭐 이 정도는 받아야죠. 1억에 뭐 100 뭐 이 정도도 받는 경우도 있죠.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싼 거죠. 전세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는 너무 좀 그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조금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과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냐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내용은 뭐 많아요. 근데 보면 2013년도 이전에도 원래 사업소득에다가 그 주택임대소득에다가 다 과세를 했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침체기가 오죠. 2013년 14년 해서 막 침체기가 계속 오니까 뭔가 그 임대시장을 좀 살리고 그 뭔가 좀 그 사람들이 투자를 좀 권장하게 하려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은 과세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연장이 끝나고 다른 상가들은 다 세금을 내는데 월세 50만 원만 받아도 다 세금 내는데 왜 주택은 안 내냐 라는 그 과세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19년도 분부터는 과세하겠다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좀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에 해서 돌립니다 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14년도부터 2천만 원 이하 과세 면제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긴 맞아요. 13년도 전에도 과세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13년 전에도 과세를 하긴 했지만 걷질 않았죠. 원래 안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를 월세 받아본 분들이 많으실 거고 아마 뭐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무슨 뭐 아파트 뭐 월세 얼마나 된다고 야 그런 거 뭐 무슨 소득 신고를 누가 해? 다 그냥 안 하지 뭐 이러고 살았어요.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법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들 그냥 신고를 안 했고 그걸 잡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주택에 월세 받는 건 그냥 신고 안 하고 그냥 다 내가
그냥 돈 버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죠. 그러면 원래 내가 주택을 빌려줄 때, 남한테 빌려줄 때는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임대를 하는 거죠. 남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빌라를 뭐 누구한테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엄연하게 임대 사업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볼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부과의 의무가 생기고 세금 부과를 당연히 하는 이 세무서에서 너 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해 하면서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고 막 과세 때리고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이 세금 낼 생각이 없고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이걸 잡질 않았어. 아, 야, 무슨 주택 월세 받는 것까지 그거를, 야, 그건 좀 너무하지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세금이었기 때문에, 야, 어차피 세금도 안 낼 건데 뭔 사업자를 왜 내? 라고 하면서 사업자도 안 내고 그냥 짬짬이 현금 받고 아니면 뭐 그냥 계좌 이체로 받는데 그냥 뭐 반만 받고 현금 나머지 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운영이 됐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 180만 명에서 19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한 200만 명 정도를 다 탈세범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있었죠.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막 계속 막 그 과세를 했었지만, 그런데 현 정부 정책이 뭐죠? 증세죠. 증세가 이제 정책이고 그 증세한 돈을 가지고 복지를 한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2017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누락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돈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 사람들한테 더 받는 것도 하겠지만 안 내던 사람 거를 내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과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박근혜 정부 때 14년도부터 해서 2년 단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2년 단위인지 1년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소득이 너무 적은데 여기다가 세금 때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약간 동정론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주택시장을 좀 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세금 때리는 건 좀 그렇죠 하면서 연장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말이 딱 돼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비과세 연장 한 번 더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현 정부가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내년부터 세금 다 내세요. 라고 한 거죠. 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부터 냈던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걷질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세법 개정이 딱 되는데 그때 이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서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 이하인 사람들도 소득세를 무조건 내라 라고 이제 기사도 뜬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세요, 이거는 좀 정의에 맞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숨겨진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강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사실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내게 되실 수도 있어요. 뭐냐? 단순히 세금만 내라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을 낸다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다가, 정확하게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세금 자체도 안 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는 안 냈지만 그냥 세금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이쪽을 뭐 규제하고 뭐 이렇게 뒤지고 그러질 않았어요. 저도 2011년도부터 임대사업을 했지만 임대사업을 꼭 등록 안 하고도 그냥 세금만 잘 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증세 이쪽으로 바꾸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라 라고 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네가 번 돈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월세를 받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 국가한테 신고하고 사업을 해 라고 바꾼 거죠. 그러면 가산세 0.2%? 그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0.2%면 뭐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이래봐 2천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벌어봐야 2만 원인데? 이거 뭐 임대사업자 뭐
사업자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죠. 사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 자식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아니면 내가 소득이 너무 없으면은 뭐 남한테 피부양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사업자를 내는 게 의무가 되고 다 세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도 안 내고 그냥 뭐 월세 소득신고도 안 하던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시고 소득신고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등록하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유지가 돼서 내 자녀 밑으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가입자들은 또 직장가입자만 그 내는 그 요율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보다는 조금 적게 냅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뭐겠어요? 노년층이 많겠죠. 노인들. 노인들인데 그냥 월세 조금 받아가지고 용돈벌이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맞죠? 집 한두 채 뭐 빌라 빌려주고 막 이러면서 약간 뭐 하숙하는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인 분들이 많겠죠? 뭐 이게 크게 하는 분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4월 기사인데 월세 33만 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 폭탄 떨어진다. 그러면 뭘 얼마를 받는다고 뭐 건보료 폭탄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읽어보면요,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연으로 400만 원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월세로는 33만 3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35만 원만 받아도 나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은 월세를 34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보료의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막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뭐 27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월세 한 40 받아가지고 건보료 한 27만 원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13만 원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물론 이게 기준으로 보면 맞죠. 돈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보험료 내야죠. 그래야지 건보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더 저소득층한테 의료 혜택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건보료라는 것 자체가 내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되게 좀 뭐랄까 합리적으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집 가격이 얼마인지 뭐 차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잘 알기 어려웠던 카드를 안 쓰던 한 20년 전 기준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나 막 이런 분들도 다 거의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매출이 되게 투명한데 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잘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은 되게 세게 냅니다. 되게 세게 내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 이 노인들 중에서 피부양자였다가 사업자 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냈다가 건보료를 얻어맞는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가산세도 있다고 그랬죠. 가산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탈세를 추징하는 게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고요. 보통 이게 한 10년 정도까지는 이게 그 뭐랄까 추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세무서에서도 뭘 뒤지려고 하면은 한 4, 5년 전 거부터 뒤집니다. 그쯤부터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탈세도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거기에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탈세를 추징할 거면 가산세를 붙여서 탈세를 추징하는 게 조금 더 징벌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좀 더 타격을 줘야지 세금 탈세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 세금 추징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 그리고 1년마다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묵혔다가 한 방에 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4, 5년 만에 오거든요. 저도 한 5년 전 거를 신고 잘못했다고 막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세무사랑 얘기해서 막 정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4년, 5년 동안에 소득세 안 낸 거를 당연히 부과받겠죠. 거기다가 세금을 안 냈다는 건 당연히 사업자도 안 내고 하셨을 거고, 사업자도 안 냈으니까 가산세 0.2%는 당연히 붙을 거고, 그리고 소득세도 안 냈기 때문에 소득세에 또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업자를 안 내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안 나왔겠죠. 피부양자로 계속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뭐 내가 돈 얼마나 번다고 뭐 이걸 떼갑니까? 내가 월 뭐 50만원 받는데 여기서 뭐 20만원 30만원 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고소득자들은 다 내고 있어요. 오히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뭐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다 고소득자들이 절반 이상을 부담을 해요. 절반에서 막 70% 이상을 부담을 하고, 저소득자들한테는 되게 세금이나 이런 걸 안 걷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시기에는 뭐한 게, 이미 고소득자들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더 많이. 그래서 이번 조치는 뭐냐, 소득이 적은 사람도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조세 정의에는 맞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안 내고 어떻게 좀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다주택자 임대 현황 훤히 들어본다 해서 국세청 시스템 구축을 했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있어요. 뭐냐, 이게 이제 국세청 관계자가 뭐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가지고 주택의 보유 현황과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의 현황과 월세,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뭐죠? 그냥 조건 필터 몇 개 걸면 바로 뜨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저번에 신고를 안 해서 부의표 체크가 딱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몇 년간 묵혀뒀다가 나중에 한 방에 싹 탈세 추징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소명하세요 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뭐냐면 지금 매매가는 그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가 의무죠. 그런데 전세나 월세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의무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 시스템에 매매가와 전세가와 월세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국세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라고, 아, 뭐, 나한테 뭐 세금을 뜯어가겠어. 그리고 뭐 이거 내비두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다가 몇 년 뒤에 한 방에 막 몇백만 원짜리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척 어른들 있죠. 뭐 그 특히 부모님들은 말도 안 하고 혼자 빌라 사잖아요. 맞죠? 부모님 세대들은 말도 안 하고 혼자 막 빌라 사고 막 어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몰래 월세 받아, 또 아들이나 딸이 알면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몰래 혼자 돈 받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야 길동아 우리 집에 뭐 국세청에서 뭐 날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주는데 보니까 가산세 막 쭉쭉쭉쭉 붙어있고 750만원 소명하세요 뭐 이렇게 날라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꼭 잘 물어보시고 좀 체크 좀 해주셔야 된다.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런 거 꼭 챙겨주세요. 그게 효도입니다.